아프리카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9월 말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었던 7월과 8월 이후 안정세를 보이더니 다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2차 유행에 접어든 건데요. 국제통계 사이트 월도미터에 따르면 아프리카 전체 확진자는 256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6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을 맞아 기온이 떨어진 북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본격적인 확산세가 시작된 겁니다. 국가별로 보면 모로코와 이집트, 투니시아에서 지속적인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케냐와 에티오피아에서도 발병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연휴를 맞아 모임과 이동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확진자 폭증이 염려되는 상황. It's been a tough year. People want to party, but you know, I think the government should put tighter restrictions on like gatherings. Because I see now the gatherings were actually increased instead of decreased. So I think that was a bit of a mistake, a bit of a blunder on their side. 또 최근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신종 코로나19 변종이 출현해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15세에서 19세 사이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남아공 방역 당국은 변종 바이러스가 걱정거리기는 해도 공포에 빠질 필요는 없다면서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등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실 아프리카 대륙의 코로나19 피해는 다른 대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25세 이하 인구가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젊은 대륙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또한 말라리아와 에이즈 바이러스, 결핵, 에볼라 같은 과거의 전염병 대처에서 축적한 경험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자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목표 의식으로 단합해 국제적 위기 상황을 비교적 잘 버텨내고 있는 아프리카. 세계의 다른 대륙들도 본받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최근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코로나 청정 지역으로 남아있던 남극에서도 첫 감염 사례가 확인됐죠. 세계 어느 곳도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에 거는 희망은 커져만 가는데요. 이 불행 중 다행으로 코로나 백신이 변종 바이러스에도 기대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모더나, 독일의 바이오엔테크, 그리고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백신 효능을 검증하는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화이자는 성명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면역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코로나 면역력을 보유한 사람들로부터 혈액 샘플을 채취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화이자와 함께 백신을 공동 개발한 바이오엔테크의 우그르사인 CEO 역시 백신의 효과에는 자신감을 나타내면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Past we have tested more than 20 virus variants with different type of mutations and the result was always that the vaccine induces immune response but we have to do the experiment. 모더나 역시 변종 코로나에 대한 효능 연구에 착수했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내에 도입되는 백신 생산 제약사 가운데 유일하게 계약을 맺은 아스트라제네카도 자사 백신의 예방 효과를 강조했는데요. 이로써 최소 4개 글로벌 제약사가 최근 발견된 변종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자신감을 내비친 겁니다. 반복되는 위기 속에서 코로나 시대 종식을 위한 밤낮 없는 이들의 노력이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도 날려주길 기대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프랑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의 대중교통 이용 제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법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특정 장소를 이용하거나 특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검사 음성 판정 또는 백신 접종을 포함한 예방적 조치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야당을 위주로 프랑스 정치권은 강력하게 반발했는데요. 구구정당 국민연합을 이끄는 마린 르펜 대표는 정부 조치가 근본적으로 전체주의적이라고 지적했고 중도주의자인 나탈리 굴레 상원의원은
법안이 대중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논란이 커지자 프랑스 정부는 법안이 정부의 예외적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전혀 아니다라면서 의회에서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치겠다고 해명했는데요. 국민의 55%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겠다 답변한 프랑스. 이는 곧 국민의 55%가 자유로운 이동에 제약을 받는다는 의미일 텐데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프랑스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토론의 자리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온세계의 손정인이었습니다.